으야. 야, 너 학교를 언제 가? 아, 다음 주 화요일이요. 내일 모레? 네. 아우, 그렇네. 아우 씨. 학교를 가? 등교를 해? 한대요. 안 할 줄 알았는데. 보통 네. 9월 모의 끝나고 네.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나서부터는 네. 그 다음에는 학교를 거의 안 갈 거야. 어, 그럼. 어, 나이스. 왜냐면 네. 그러니까 거의 모르겠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좀 되는 학교들은 그냥 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돌리고 네. 근데 온라인도 그냥 출책 같은 것만 하고. 어, 맞아. 왜냐면 할게 없거든. 학교 수업을 뭘 해? 그렇긴 하네. 어, 그리고 수업에서 굳이 할 거 없지. 그리고 괜히 그러니까 애들 엄마들이 뭐라 한단 말이야. 네. 뭐 학교에서 한 것도 없는데 왜 잡아두냐고. 만약에 그러니까 니네 학교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움직이면 아예 오전으로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과외를. 그러니까 평일 오전으로. 네. 그치? 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어차피 네가 공부를 처하지를 않으니까. 그지? 네. 참. 그렇게라도 시켜야지. 등차 수열부터. 네. 나 수열이 뭔지는 알잖아. 네. 등차 수열은 뭐야? 똑같이 같은 수가 계속 되어지면서 날리는 수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네. 만든 수열이야, 그지? 맞아? 네. 그때 이 일정한 수를 뭐라 불러? 그 공차. 공차라 불러. 네. 기호로는 D라고 얘기를 해. 그지? 네. 원래 공차의 진짜 이름이 Common Difference라고. 오. Difference가 차이를 의미하고. 네. Common은 이제 공통의 일반적인 의미니까. 공통된 차이에서. 될까? 네. 자, 그리고 그래서 A1이 A였으면 A2는 A 플러스 D고 A3는 A 플러스 2D고 맞지? 네. 또 D를 더하니까 또 D를 더했으니까 A 플러스 3D가 되고 그지? 쭉쭉쭉 해서 A에는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N-1D 그치 N-1D 이걸 네. 이제 일반항 표현이라고 부르는 거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네. 뭐라고 쓰는 거야? A에는 초항 A1 네. 맞지? 이것도 나름 곱하기 더하기 N-1D라고 쓰는 게 이것도 나름 의미는 있어요. 네. 이걸 읽어보면 네. 초항에서 네. 공차를 몇 번 더 있는가? 를 n번에서 하나 적은 n-1번 더했다라고 읽는 거야. 오케이? 네. 됐니? 그러니까 요걸 이제 뭐라 부를 거냐면 간격이라고 부를 거거든. 간격. 그럼 항수에서 빼기 1을 하면 항상 네. 간격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다섯 개가 있지? 네. 이 사이는 몇 개가 있어? 네 개 있어요. 그래. 항상 사이는 하나 빼거든. 그지? 네. 됐어? 근데 이게 막 엄청 좋은 표현이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봐봐. 이렇게 있다? 네. 별로 좋지 않아. 왜? 이 식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이 식이요? 응.
좋아? 안 좋아요. 왜? 미지수가 두 개라서. 미지수가 원래 두 개? 아니요, 하나요. 뭔데? X. 근데 왜 두 개지? 그 X로 정리가 안 돼 있잖아. 오. 그러니까 Y는 숫자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FX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시계 주인공은 X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고 X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정리가. 네. YX제곱 Y제곱 Y제곱 더하기 YX. 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알겠니? 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도 요것도 지금 AN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N의 식을 N에 관해서 정리해야 되는 게 맞아? 맞아요. 이걸 N으로 정리하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G. 네. 이걸 한꺼번에 그냥 K라고 할게. 오. 그러니까 DN 플러스 K라고 이제 나랑 부를 거. 네. 등차수의 일반항이야. 됐어? 네. 자, 첫 번째. 등차수의 일반항 첫 번째. N에 관한 1차 식이야. 그지? 맞아? 네. 그럼 거꾸로 1차 식은 등차수열화 시킬 수 있어. 맞아요. 근데 그 1차 야 원래 네. 1차 식은 무슨 함수였어? 어떤 새끼였지? 도형이? 그냥 직선. 직선이지? 네. 아 직선에서 직선에다가 그 자연수 값들만 x에 대입하면 그게 등차라고. 오. 직선을 등차로 바꿀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직선을 등차처럼 생각할 수 있고 등차를 직선처럼 생각할 수 있어. 네. 오케이. 네. 그 생각이야.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래서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돼. 오케이? 네. 그래서 K는 뭐 A1 빼기 D입니다라고 뭐 다 계속 외우지 말고 세 번째 K는 항에 대한 정보를 대입해서 얻으면 돼. 오케이? 될까? 네. 이게 첫 번째 얘기들이야. 등차수열 일반항. 네. 됐니? 네. 자, 근데 이제 이 결국에는 이제 수열을 보고 첫 번째 테마 등차수열의 첫 번째 테마는 일반항이야. 일반항을 구해서 그 구한 일반항을 가지고 뭐 특별한 항의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물을 거라고. 오케이? 네. 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을 거야. 오케이? 근데 먼저 그 모든 게 일반항을 구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됐니? 그럼 일반항을 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요 D야. D를 알아야. 그치? 우리가 마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공차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치? 그럼 이제 이 공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 기울기? 그치. 옳지. 뭐. 첫 번째 관점은 공차는 있고 기울기다. 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예를 들어 A5가 10이었고 A8이 27이었대. 이렇게 주어져. 네. 그러면 이걸 빨리 뭘로 바꾸는 거냐면 5,12 8,27 이렇게 바꾸는 거야. 5를 넣었대 10인 거죠. 8을 넣었대 27이란 거죠. 그치? 이렇게 바꿔. 됐냐? 네. 그리고 나서
직선 있고 5,12가 있고 8,27이 있는 거지. 네. 그럼 x 변화량. 네. 분의 y 변화량 아니야? 맞아요. 3분의 15니까 아, 공차는 몇이구나. 5. 5구나. 이렇게 잡는 얘기. 어, 그럼 지금 봤듯이 얘, 얘. 얘, 얘를 갖고 온 거지. 얘에서 얘를 뺄 거고 얘에서 얘를 뺄 거고. 그치? 되니? 네. 두 번째. 공차를 뭘로 보기도 하냐면 간격분의 거리로 보기도. 간격분의 거리? 응. 그러니까 이거야. 똑같이 A5가 네. 12에 위치하고 있었대. A8이 27에 위치하고 있었대. A6, A7, A8 이거 같은 간격이잖아. 네. 이 거리를 간격 3개로 나눈 거죠. 오. 그치? 네. 그러니까 15라는 거리를 간격으로 나눈 거지. 그치? 그래. 17, 22, 5, 5, 5로 그치? 됐니? 네. 8 빼기 5분의 27 빼기 12 간격분의 거리로 보기도 해.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보는 관점이 나중에 진짜 발전하면 뭘로 발전하냐면 내분 외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지. 그치. 내분 외분이라는 게 결국엔 그치 같은 등분을 한 다음에 어느 그 나눈 지점들 중에서 어느 포인트에 있냐는 거잖아. 맞죠. 등차랑 그치 겹쳐지는 얘기거든. 오케이. 네. 이러면 그치 조금 더 간단해지죠. 됐어?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 두 수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야. 오케이? 여기 x라는 수, 여기 y라는 수가 있어. 될까? 네. 이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어. 네. 될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등차가 됐대. 됐니? 네.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따라해야 돼. 첫 번째 항수. 항수 n 플러스 2개야, 그치? 맞아요. 맞지? 두 번째 거리는 끝에서 처음 빼는 거야. 네. 항상 거리라는 거. 됐어? 네. 간격은 항상 항수 빼기 1이야. 네. 아까 봤듯이 다섯 개 있으면 네 개였지. 맞아요. n 플러스 1이야. 응. 네 번째 그래 공차 이렇게 나오는 거. 간격분의 거리라면. 네. 이렇게 찾았는데 여기지. 다섯 번째 합은 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알고 있죠. 처음 플러스 끝 네. 곱하기 2분의 항수. 네. 이렇게 구한다는 거. 오케이? 됐어? 네. 이제 발전해서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AP가 Q제곱이래. 네. AQ가 P제곱이래. 네. 그랬을 때 AP 더하기 Q는 하고 그랬어. 네. 될까? 이걸 보고 생각을 한 거지. 에이피 자리에 큐제곱 있는 거고 에이큐 자리에 피제곱 있는 거라고. 네. 거리가 피제곱 빼기 큐제곱이야, 그치? 맞아. 간격이 Q-P야, 그치? 응. 그럼 얘가 P-Q P+Q니까 P+Q 마이너스 P-Q가 되지. 오. 약분되면서 그치? 네. 그럼 얘는 AQ에다가 네. 공차를 P번만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네. P제곱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를 네. P만큼 더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P제곱 축죠. 아, 그래서 마이너스 PQ구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네. 복잡해 보이지만 그치? 천천히 따라가 주면 된다. 오케이? 네. 됐어? 이게 첫 번째 등차 수열에 관한 얘기. 등차 수열의 일반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결국엔 등차 수열의 문제가 나왔을 때 먼저 일반항을 구해서 특정 항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처음으로 몇이 몇보다 커지는 수, 처음으로 몇보다 작아지는 수라든가. 오케이? 됐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다 일반항을 잡을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죠. 한 번 더 조금 이따 한 번 더 할 건데 등차 수열의 합이 네. 최대가 되고 싶대 네. 또는 최소가 되고 싶대. 그러니까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가 될 수 있나를 먼저 고민해 본다면 네. 이렇게 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일반항으로 해결을 하는 거야.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봐. 등차 수열 맞죠? 맞아요. 공차가 마삼인. 네. 자 어디까지 더했을 때 최대가 되냐를 생각해 볼 거야. 네. 여기까지 더하면 10이지. 네. 여기까지 더하면 17이지. 네. 21이지. 네. 22이지. 거기가 최대. 여기 20 되고 15가 되지. 네. 맞지. 네.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구나. 왜 여기까지 더했을 때 최대였죠? 마이너스를 안 더해서. 그치. 오케이. 생각 이거 최대는. 양수인 항들만 다 더했을 때. 네. 그때 최대야. 네. 그럼 거꾸로 최소는 음수인 항들만 다 더했을 때 최소니까. 맞아요. 그지. 그럼 결국엔 빨리 이 최대는 AN을 구하고. 네. 그게 0보다 크거나 낮은 항이 몇 번째인지 찾을 거고 얘는 AN을 구하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은 항이 몇 번째까지인지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됐어? 네. 이렇게 잡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더 양수인 항들끼리 다 더하면 최대값이 될 거고 음수인 항들끼리 다 더하면 최소값이 되겠지. 됐어? 네. 그 다음에 또 절대값 꼴 등장을 해요. 절대값 있나 여기는? 근데 이렇게 온도 좀 올려도 어? 온도 좀 올려도 돼. 어, 너 편할 대로 해. 그러니까 이런 거 공차 정수인 등차인데 A1은 10이고 오 여기도 있다. 그건 합에 대한 거니까 아직 아니지. A2인가? 예. A3 더하기 절대값 A4 이렇게 5. 갔어. 네. 오케이? 되니? 네. 자 그럼 봐봐 이걸 네. 마이너스 D가 절대값 A5라고 봐도 돼. 네. 오? 그래요? 이게 넘어가면 아 그렇군요. 그치? 네. 그러면 A5는 뭔데? A5? 12 더하기 4D의 절대값이 네. D가 된 거 그치? 네. 이거 맞아요? 네. 내가 원래 원하던 형태는 이건 아니었는데 뭐 아무튼 그러면 12 플러스 4D가 네. 마디거나 네. 마디가 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D잖아.
맞아요. 이러면 D는 마이너스 5분의 10이고 네. 이러면 D는 마이너스 4지. 네.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4. 그치. 공차 마사고 초항이 10이니까 AN은 공비 아니 공차 그치 네. 마이너스 4N. 그 다음 1 집어넣었을 때 11이려면 1 집어넣었을 때 11이려면 마사니까 플러스 16 하면 되겠네. 네. 끝났죠. A6은 마이너스 24 더하기 16 그래서 마8 다른 거죠. 될까? 네. 간다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막 되게 쏟아져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일반항을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기울기로 보거나 네. 또는 간격분의 거리로 봐서 공차를 구해. 네. 오케이. 그리고 그 공차를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해. 오케이. 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AN 대입을 하겠죠. 네. 될까요? 요 얘기라고. 될까? 네. 이게 첫 번째 얘기들이야. 등차 수열에. 알겠니? 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나와서 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고 그래서 그걸 뭐 그 공식 꼴랑 그거 하나 외워갖고 막 집어넣고 막 그거에 대해서만 식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찾고 오케이? 그러려면 내가 뭐부터 구해야겠구나 공차부터 구해야겠구나 오케이? 네.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그냥 적혀있는 공식 몇 개 가지고 그거 대입하면서 그거 되게 바보 같은 거라고 공부할 때. 알겠지? 네. 봐봐. 이제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이 있죠. 오. 그러니까 가운데 항의 성질인데 이거죠. 쉬운 예부터 A, B, C가 네.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면 오케이. 오케이. 돼. 그럼 사실 D만큼 뺀 거고 D만큼 더한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2B가 돼서 네. 그치. 가운데 거의 두 배.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옆에 합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럼 이걸 확장하면 네. 가운데를 AN 플러스 1이라 두고 네. 그전 걸 AN 그전 걸 AN 마이너스 1 쭉쭉쭉 있었고 네. 그 다음 게 AN 플러스 2 그 다음 게 AN 플러스 3 네. 쭉쭉쭉 있었으면 네. 돼? 등차 수열에 대해서 네. 그럼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 얘랑 얘랑 더하면 가운데 거의 두 배 맞지. 네. 또 얘랑 얘랑 더해도 가운데가 얘니까 얘 두 배 네. 맞지. 맞아요. 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야. 네. 또 AN 마이너스 1 더하기 AN 플러스 3이랑 같아. 네. 같은 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네. 첫 번째 같은 간격만큼 네. 떨어진 두 항의 합은 일정할 거다. 오케이. 네. 그리고 그 일정한 값은 가운데 항의 두 배였을 거란 거. 오케이. 네. 근데 이게 이 기본적인 게,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쉬운데 문제를 풀 때 안 풀리는 이유 첫 번째가 이 같은 간격이 뭘까를 고민한다면
이합이랑 이합이랑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러니까 어느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있는데 네. 어떤 항이랑 어떤 항이랑 더했고 어떤 항이랑 어떤 항이랑 더했는데 그 두 항의 합이 네.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라면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응. 직접 해보면 되죠. 제대로 안 나와 있으면? 제대로 안 나와 있으면? 어, 그 값이 안 나와 있어. 하지만 그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보래. 근데 그 똑같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벌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똑같이 벌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냐고? 아 그냥 우리 한 개 있는데? 어 혹시 예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173 더하기 네 A 492랑 네 오 A 63 더하기 네 생각 좀 하자. 600이랑 같은지를 물어. 오 이거 같냐고요? 응. 등차수열 AN을. 오호. 그럼 가운데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둘이 합이 같으려면? 응 해봐. 틀려요. 왜? 얘가 얘는 666 나오고 얘는 66이에요. 3 더하기 2가 끝이 6이냐? 5 665 얘는 666 665 아니 얘가 어 뭐야 오여다 똑같아요. 그치? 그래 포인트는 뭐야? 얘 더하기 얘랑 얘 더하기 얘가 같은지를 보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 얘 더하기 얘가 2m 플러스 2였거든. 여기도 2m 플러스 2거든. 네. 2m 플러스 2고 여기도 2m 플러스 2란 말이야. 네. 그래 얘 몇 배거든. 두 배거든 순서도. 네. 순서도 두 배거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야. 이게 머리가 있네. 네. 그걸 생각 더해서 같은지를 생각을 하네. 그래 같은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항의 순서끼리의 합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해 보자는 거야. 오케이. 같으면 두 합들은 같을 거라고. 오케이. 그 합들은 똑같을 거야. 됐니? 네. 그리고 가운데 항의 순서의 두 배였을 거야. 순서 또한. 알겠니? 됐어? 네. 자, 그러면 이런 등차 중항의 성질이란 걸 갖고 문제를 뭘로 들어가냐?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쓰냐면 항을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오케이 됐니? 네.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 세 개의 수가 등차였대. 네. 문제에 나왔어. 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어. 원래 세수가 있습니다라고 쓰면 x, y, z라고 보통 쓴단 말이야. 오케이? 네. 근데 등차라며. 네. 빨리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지. a, a-d, a+d.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왜 이것보다 이게 나? 여기는 모르는 게 a랑 d 두 개야. 여긴 x, y, z 세 개죠. 미지수는 적은 게 좋죠. 그죠? 됐어요? 네. 두 번째. 네 개의 수가 등차야. 네. 여기 잘 봐야 돼.
네 개의 수가 등치였다는 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 네 개의 수가 있고, 네. 요 간격이 똑같은 거지. 네. 그러면 봐봐, 가운데를 여기를 잡을 거. 네. 몰라, A라는 수를 잡을 거. 요것들이 다 D잖아. 맞아. D, D, D잖아. 그럼 2분의 1D, 여기도 2분의 1D 됐죠? 네. 여기가 A 플러스 2분의 1D. 네. A 플러스 2분의 3D. 네. 됐죠? A 마이너스 2분의 1D, A 마이너스 2분의 3D. 됐죠? 그래. 네 개의 수가 등차라면 A 마이너스 2분의 3D, A 마이너스 2분의 1D, A 플러스 2분의 1D, A 플러스 2분의 3D. 이렇게 쓰는 게 맞다. 됐어? 네. 다섯 개의 수가 등차면 마찬가지로 A-2D, A-D, A, A+D, A+2D라고 놓고 이제 문자를 대입하겠지. 항의성점, 아 결국엔 뭐였어? 중앙을 이용해서, 네. 오케이. 중앙을 이용해서 모든 미지수를 모아 A와 D로만. 오케이. A와 D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건 하나의 설정하는 방법일 거고, 됐니? 문제가 나오는 패턴은 뭐냐면, 첫 번째는 3차 방정식에 근각계수를 이용하도록 나와. 3차 방정식?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입니다 라고 나오는 아, 거죠. 그렇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네. 그럼 당연히 근각계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알고 있냐? 3차는 몰라요. 왜요? 어? 모르는데 초우서? 알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거 비슷했는데 그거는 세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A B B C C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였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피야. 오. 항상 합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피야. 이게 그게 아니구나. 3차든 4차든 5차든 몇 차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뭐야? 있었네. 그게 A 분의 C야. A 분의 C야.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 분의 d야. 네. 이렇게 가는 거. d? d. 오. 오케이. 네. 됐니? 네. 그래서 세근이 등차라고 하면 빨리 베타 베타 마이너스 d 베타 플러스 d 놓고 여기다가 때려 넣는 것들이야. 세 개씩에다가. 알겠냐? 네. 두 번째. 나머지 정리 문제도 되게 좋아요. 사실 내신에서 좋아하는 거. 나머지 정리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거였죠. fx를 네. x-k로 나눈 나머지 r은 뭐였어? fk였던 거 기억나시죠? 왜? fx를 x-k로 나누면 몫이 뭐가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다가 지금 x는 k를 대입하면 얘가 죽을 거니까. 맞아. 맞지? 됐어? 네. 세 번째,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등차를 이룬대. 아 오케이? 네. 그럼 직각 삼각형이 나오면 원래 너는 기본적으로 뭘 할 생각을 하냐? 피타고라스? 그치, 피타고라스를 하지. 근데 생각을 해봐. 네. 직각이 있고. 네. 세 변의 길이가 등차면. 네. 여기가 A고 A-D고 A+D인 거잖아. 네. 그치? 네.
피타고라스는 a 플러스 t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t의 제곱 되는 거지. 맞아. a 제곱 더하기 2ad 플러스 t 제곱. 네.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d 더하기 t 제곱. 네. a 제곱 a 제곱 죽일게. t 제곱 t 제곱 죽일게. 네. 그럼 넘어가면 a 제곱은 4ad지. 네. 근데 a가 양수니까 네. a를 까면 이렇게 되지. 네. 4d지. 네. 3d지. 네. 5d지. 아. 3, 4. 항상 3대 4대 5야. 네. 직각삼각형이 등차일 때는. 아, 그래요? 응. 3대 4대 5 말고는 없어. 오케이. 네. 뭐 그런 얘기들을 진행시키는 거야. 알겠냐? 네. 마지막. 네. 등차 수열의 합인데. 오, 합. 여기가 진짜 빡세요. 빡세요? 여기 때문에 내가 할 게 많고 어렵다고 얘기했던 게. 들어? 네.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을 바라보는 되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 오케이? 근데 네. 첫 번째는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 방금 했던 거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합이 일정하다면 네. 가운데 항이 두 배라면 중앙의 합은 일정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SN이 네.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인데 N항까지 합인데 네.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지금 다 똑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이 한 줄이 몇 개 있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항 플러스 끝항이 네. 꼭 이거를 초항 플러스 끝항이랑 안 잡아도 되긴 하죠. A1 더하기 AN이랑 해도 되고 A2 더하기 AM-C랑 해도 되고 그치 맘대로 해도 되는데 어쨌거나 이게 한 줄이잖아. 네. 그 줄이 몇 개였냐면 원래는 항이 몇 개였는데 원래는 N개였는데 그렇죠. 그걸 두 개씩 묶었으니까 2분의 N죠. 네. N은 2분의 항수. 오케이? 그래서 네가 배웠던 공식은 2분의 항수 N 곱하기 A1 더하기 AN 이게 사실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돼? 네. 될까? 그럼 봐봐. 이 1번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문제 중에서 아주 좋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SN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SN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해서 AN까지가 되는데 첫 번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네. 첫 번째, 처음 네 개 항에 네. 합이 10이었대. 10이래요. 됐어? 네. 마지막 네. 네 개의 네. 항의 네. 합이 네. 뭐 예를 들어 50이었대. 네. 됐어? 네. 세 번째 SN은 네. 270이래. 아이고 됐어? 네. 어 N을 구해달래. 오 N? 응. N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항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달라는 거지. 아 N이 그치 N이 항수잖아. 9 아홉 개 맞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처음 네 개 항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인데 네. 이게 10이었다는 거죠. 네. AN-3 AN-2 AN-1 AN까지 더한 게 이게 50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같이 맞아. 맞아? 네. 한 줄이 몇 개는
15개 있는 거 그지? 맞아? 네. 근데 그럼 15개 곱하기 2분의 n개의 줄이지. 맞지? 네. 그걸 한 게 270이었다는 거 아니야? 540을 15로 나누면 되겠네. 45 그죠? 네. 9니까 6 n은 그래 36개네. 오. 이렇게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보를 빨리 그치 획득하려고 했다는 거죠. 오케이. 모의고사 기출이야. 오. 오케이. 네. 두 번째. 근데 이게 별로 좋진 않죠. 왜? 또 이게 SN이라고 돼 있는 건 네. N으로 식을 정리해 달라는 거거든. 네. 이게 지금 N으로 식이 정리가 안 된 거죠. 안 되죠. 오케이. 네. 그럼 봐봐. 이거를 SN의 식의 성질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볼 거야. n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잘 들어. 어차피 마지막 결론만 외울 거야. 왜 그런지만 보여주고. 네. 나도 결론 그러니까 지울 거야. 오케이? 네. 궁금하면 영상 좀 봐. 영상 좀 봐. 그리고 영상 좀. 영상 좀 봐.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아. SN이 네. 2분의 네. n 곱하기 여기가 a1 더하기 an을 아까 맨 처음에 a1 플러스 n-1t라고 쓸 수 있었지. 네. 그러니까 잠깐만 2분의 n dn 더하기 2a1 빼기 t였어. 어 맞아요. 그러면은 풀어에 치면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a1 빼기 d n이지. 오케이? 네. 끝났어. 2분의 dn 제곱 n으로 정리가 된 거잖아. 네. 2분의 2a1 빼기 d n 이렇게 맞잖아. 이걸 t라고 놓을게 이제 그냥. 오케이? 됐어? 네. sn을 이제 나랑은 2분의 dn 제곱 플러스 tn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네. 잘 봐. 그럼 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첫 번째 등차수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야. 네. 맞지. 이 2차식이라는 것이 시사한 바가 맞는 게 거꾸로 2차함수를 네. 그치. 등차수열의 합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대칭축도 체크를 하면서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또 무슨 얘기까지 꺼낼 수 있냐면 합의 최대최소를 그래프로 네. 확인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거든. 오케이? 네. 돼? 네. 두 번째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t야. 네. 즉 공차의 2분의 1이야. 공차의 반이 2차항의 개수였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온 게 an을 주면 sn을 가고 sn을 주면 an을 갈 수 있어. 오케이? 좀 이따 볼게 무슨 얘긴지. 네. 세 번째 t는 a1과 s1이 같음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a1은 s1이죠 그죠? s1이라는 게 1항까지 합이니까 그치? 맞아요.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상수항은 없어야 돼. 즉 상수항은 0이어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상수항이 0이 아니라면
등차수열로 작용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초항이 삐꾼가. 초항만 빼면은 등차.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등차 수열이 되는 얘기야. 오케이. 될까? 네. 그러니까 되게 할 얘기가 많네 여기가 사실.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얘기부터 할게. 네. 고난도 얘기부터 할게. 네. 봐봐. 등차 수열. 네. AN 그리고 BN의 네. 합을 각각 SN, TN이라고 얘기를 하겠대. 네. AN의 총합을 네. SN, 그지? BN의 총합을 TN이라고 얘기하겠대. 네. 그때 SN 곱하기 TN이 N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었대. 네. 될까? 네. 그러면 여기서 잘 봐. 네. 그러면 여기서 SN은 N제곱이고 네. TN은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네. 또는 SN이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네. TN이 N제곱이다. 맞아? 오, 맞아요. 아니지. 아니에요. 상수항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어, 맞다. 그지? 이렇게 네. 쓰면 안 되는 거야. 오. 오케이? 네. 그럼 얘를 빨리 N제곱 N-1 N 플러스 1이라 쓸 수 있지. 그쵸. 돼? 네. N씩 줘서 네. N제곱 마이너스 N N제곱 플러스 N 하면 이제 상수항이 없는 2차죠. 오케이? 네. 그럼 봐봐. SN이 N제곱 빼기 N 이고 TN이 N제곱 플러스 N이야. 네. 또는 SN이 N제곱 플러스 N이고 TN이 N제곱 마이너스 N이야. 맞아? 맞아요. 맞아? 네.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요... 왜냐면 숫자 배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숫자 배? 그래서 K였고 K분의 1이 있어서 그게 소거됐을 수도 있지. 그렇네. 그치. K가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상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또는 SN이 K N제곱 플러스 N이었으면 TN은 K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N. 오케이? 네. 됐어? 네.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kn제곱 마이너스 kn이고 네. 여기가 k분의 1 n제곱 더하기 k분의 1n이고 네. 그럼 여기서 an은 공차의 반이 k지. 2분의 그렇죠. dn제곱으로 시작했잖아. 네. 그럼 공차의 반이 k니까 공차는 2k지. 네.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0이지. 네. 마이너스 2k. 그죠? 됐어요? 네. 거꾸로 여기는 bn은 공차에 반이 k분의 1이니까 k분의 2n 맞죠? 1지만 k분의 2네? 어? k분의 2 됐으니까 뒤에는 그냥 플러스 0이네. 오케이? 또는 아니면 거꾸로겠죠? 네. 맞아? 맞아요. an이 k분의 2n 그리고 bn은 2kn 빼기 2k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치? 꼴을 보면 이랬다는 얘기지. 알겠니?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만들어 나왔던 게 옛날 수능 기출이야. 오씨. 오케이? 네. 됐니? 근데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지? 이렇게는 없어요. 그치? 몰라서 그래 선생님들도. 됐어? 네. 세 번째
되게 많이 배우는데 부분합이라는 걸 많이 배우는데 부분합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등차 맞죠? 네 맞아요 이렇게 세 개 더 해봐 9 9 세 개 더 해봐 5, 18 아니나 27이나 27 세 개 더 해봐 5, 45 이렇게 세 개 더 해봐 63 4, 3배 9, 또 3배 아니고 2배 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그렇게 되네 등차네요 아 그렇네 세 개씩 묶어도 등차네요 네 또 볼까? 네 개씩 묶을게 네 이 네 개 더하면 몇이죠? 16이에요 이 네 개 더하면 몇이죠? 48이요 이 네 개 더하면 몇이죠? 80 우후 32 32 이것 되게 등차네 같은 개수로 묶었더니 뭐가 됐어? 등차 등차가 됐어 네 오케이 항상 그런가? 항상 그래요 그치 항상 그래요 네 왜? 등차 여기 핵심이 뭐냐면 같은 개수로 네 묶은 덩어리들도 등차래 오케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해서 AN까지 더했어 네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 더하기 쭉쭉쭉 해서 AEN까지 더했어 아 오케이? 이렇게 네. N개씩 더한 거야 네? AEN 플러스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A3N까지 더했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됐냐? 네 이것도 등차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면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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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ND 싹 다 ND지 네 그러니까 ND를 몇 번 N번 더했으니까 N제곱 D만큼 됐죠 네 마찬가지로 또 ND ND 아. 그치 여기도 N제곱 D죠 첫 번째 같은 개수로 묶은 것도 덩어리들도 지금 등차고 네. 덩어리들의 등차는 들의 네. 공차는 몇이야? n제곱 d야 네. 그러니까 사실 n이라는 건 지금 묶은 개수지 맞아요 묶은 개수의 제곱 곱하기 원래 공차가 된대 네 꽤나 많이 있는 거 되겠니? 네 네 번째 이걸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일단 진행을 해볼게 홀수 번째 항들이야 아 짝수 번째 항들이야 네 이거야 잘 봐. 네. 1, 3, 5, 7, 9야. 네. 오케이. 네. 다 더하면 몇이야? 다 더하면 25. 그치. 네. 왜 가운데 거가 그치. 네. 근데 사실 그럼 합의 관점에서 보면 네. 1 더하기 9는 네. 5의 두 배니까 10. 5가 두 개 있는 거야. 네. 여기도 5가 두 개 있는 거지. 맞아요. 사실 합의 관점에서 보면 가운데 항이 몇 개 있는지를 보는 거야 결국. 맞아 맞지? 네 됐어? 네
그럼 다시 아까 아 1357구를 보고 네 55555라고 봤다면 오, 네. 홀수 번째항들의 합은 네 5가 3개 있고 네 짝수 번째항들의 합은 5가 2개 있지. 맞아요. 맞아? 네.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5가 하나 더 있네. 가운데 항이 하나 더 있네. 맞아요. 마찬가지야. 1, 4, 7, 10, 13, 16, 19 이렇게 있었으면 네 돼? 네 1, 7 자 먼저 이거부터 가자. 자 합의 관점에서 보면 네 합의 관점에서 보면 가운데 12 네 10, 7개 있네. 10, 10, 70, 10, 10, 10, 10, 10이 있는 거잖아. 네 홀수 번째 항들을 10이 4개 있지. 네 짝수 번째 항들은 10이 3개 있는 거지. 네 그래 가운데 항이 하나 더 많죠 항상. 네. 홀수 번째가 짝수 번째보다. 네 그러니까 이거야. 첫 번째는 네 이런 시발 자 A1, A2, A3 쭉쭉쭉 해서 A2M 플러스 1까지 있어. 네. 항이 홀수야. 네. 그럼 가운데 항은 AM 플러스 1 맞아? 네. 맞아? 네. 그러면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가운데 AM 플러스 1이 네. M 플러스 1개 있는 거고 네.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가운데 AM 플러스 1이 N개 네. 있는 거로 네. 하나 더 많다는 거죠. 네. 홀수 번째가 되니? 네. 근데 이제 항이 짝수개다? 네. 짝수개? A1, A2, A3 쭉쭉쭉 해서 A2N까지 있다? 네 되니? 그러면 홀수 번째 항들의 합과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네 어떤 관계가 있냐면 네 얘가 별이었으면 얘는 별 더하기 1 DN이 되는 거죠. DN이요? 왜? D D D씨 커지잖아. 다 D만큼 N개가 더 커잖아. 네 N번 더 크니까 그죠? 됐어요? 네 자 마지막 라스트 원 수열의 합과 수열의 합? 네 일반항의 관계인데 계속 이거는 등차든 등비든 뭐 시그마든 어디든 다 나온 얘긴데 네. 봐 첫 번째 S0가 제로인지 조사해. 오케이 네 yes였으면 네 S0 제로였으면 네 A에는 그냥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야. 네 오케이 근데 no였으면 네 A에는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데 네 여긴 2부터만 성립해. 두 번째 항부터 규칙 성립하고 첫 번째 항은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건 따로 구해줘야 돼. 알겠니? 네 근데 등차라면 네 Sn은 2분의 Dn 제곱 플러스 Tn 네 그것과 An은 뭐 Dn 플러스 K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까 구했듯이 구해주시면 돼. 알겠니? 네 일단 여기까지야. 등차수열 근데 복